안녕하세요. 창원시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지킴이 진해구주간보호센터,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는 창원시 진해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고령으로 인한 치매, 중풍, 파킨슨, 거동불편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친절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도움, 이동도움, 목욕도움, 위생관리, 건강관리, 실버체조 및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대표 진해구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지만 주간보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며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도 집에서의 생활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주간 돌봄과 건강관리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의 2024년 6월 넷째 주 센터 운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는 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행복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 도구를 활용한 실버체조, 걷기 훈련 및 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하루하루를 알차고 유쾌하게 보내시고 계셔서 센터에서의 일상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시며 노후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있어서 세심함을 다하고 계셔서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웃음과 즐거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제공해 드릴 때에도 어르신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훈련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서 몸은 비록 무겁고 거동도 힘드시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고 표정도 밝아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센터에서의 생활 가운데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르신을 통한 행복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센터 운영 소식은 어르신의 자존감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르신께서는 고령이시고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우울감이 높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자존감을 높여드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노인성 우울감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건강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체조에서부터 신체 기능 회복 훈련과 인지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몸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정신적으로도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생신을 맞으셨을 때에도 형식적인 생신잔치보다는 모든 직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어르신께서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진해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의 한 주간 운영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혹시 창원시 진해구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낮 동안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어르신께 노후의 행복을 전해드리면서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저희 청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꼭 이용해보세요.